back everyone. I'm your GCA host, Jun. Jun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동사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알아본 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전히 내가 있어야 할, 내가 있어야 움직인다. 3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사란 뭔지 뭐 혹은 그 지난 간과 다 합쳐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quick review. 자, 동사는 사람, 사물, 뭐 동물 등의 존재나 움직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문장 안에서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서술어의 직업을 갖고 있다. 해석은 이다로 해석되는데 과거는 뭐 이었다, 뭐였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했어요. 동사의 종류는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그 중에 일반동사는 비동사, 조동사 제외, 나머지 모든 동사가 일반동사다라고 했고요. 비동사 여전히 빨간색이네요. 우리 비동사 계속 할 거예요, 오늘. 그리고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의 종류는 이런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권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비동사의 평서문 그리고 부정문 만드는 법, 부정문을 어떻게 줄여 쓰는지 그리고 비동사와 인칭대명사 어떻게 줄여 쓰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 비동사 의문문 시작해 볼까요? 의문문이란 그럼 뭐냐라고 첫 번째 물어본다라고 하면 의문문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문장의 형태를 의문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질문이에요. 질문을 했으면 뭐래요? 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문장 끝에 question mark, 물음표를 사용을 하고요. 의문사와 함께 사용되기도 해요. 의문사는 뭐 what, who, when 이거 있다가 나중에 다음 강에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문장 끝에 question mark를 사용을 해서 의문문임을 표시하고요. 의문문을 봤을 경우에는 답을 하는 법도 같이 알아야 해요. 우리 지금 무슨 동사에 관해서 하고 있다? 비동사에 관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의문문은 질문이고 그리고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중요 포인트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비동사 문장을 의문문 만들기 정말 어떻대요? 쉬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 여기 배경이 우주라 선생님도 좀 교신해볼까? 안테나 열심히 달고 나왔는데. 비동사 문장은요, 의문문 만드는 게 정말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쉽냐면, She is a good person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어와 동사 위치를 바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꿔봤어요. Is she a good person? 하고 끝에 물음표 붙이니까 비동사 문장의 의문문은 이게 끝이에요. 끝!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기만 하면 의문문이 돼요. 아, 이쯤에서 되살아나는 기억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우리 동사의 변신 파워 할 때 동사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바뀐다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예예요. 비동사와 주어의 자리를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아이고, X인 줄 알겠네.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의문문이 됐어요. 의문문 끝에 반드시 못 쓴다? Question mark. 물음표를 사용한다. 어때요? 이쯤 되면 비동사 문장에 의문문 만드는 건 너무 쉽죠?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또 문장도 살펴볼게요. It is a clock. 그것은 시계야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바꾸면 되죠? Is it a clock? 하고 물음표 붙이고 약간 끝에 올려주고 Is it a clock?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완전 쉽죠? 자, 두 번째 They are in New York. 그들은 뉴욕에 있어. 뉴욕에 있어. 그러면 그들은 뉴욕에 있어? 이렇게 어떻게 바꿔요? Are they? 두 개만 바꾸면 되죠. Are they in New York? 하고 반드시 못 쓴다? 물음표. 그렇죠. Question mark. The floor is wet. 그 바닥은 방금 이렇게 물 청소했나 봐요. 그래서 wet.
그 미끄러워, 젖었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 의문문 어떻게 바꿔요? 요거 두개 위치만 슝 변경. Is the floor wet?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물음표 이렇게 하면 되죠. 정말 쉽죠. 비동사 의문문은 진짜 쉬워요. 근데 이거를 과거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 비동사만 바꾸면 돼요. 과거형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It was a clock. 그것은 시계였어. Was it a clock? 과거가 됐다고 다른 용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규칙 하나에 지금 이렇게 주어 동사 바꾸는 규칙 하나에 현재와 과거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문법이 마법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과거 질문이든 현재 질문이든 법칙 하나로 해결되는 거죠. 자, they were in New York. 그들은 뉴욕에 있었어. Were they in New York? 그들은 뉴욕에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쉽죠? 자, the floor was wet. 그 바닥은 젖었어. Was the floor wet? 그 바닥은 젖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든 현재든 법칙은 하나,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비동사 의문문 만드는 거 쉽죠? 자, 의문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질문을 했으면 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만드는 법도 알아볼 거예요. 자, 의문사가 없는 질문. 여기 우리 의문사 있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의문사가 없는 질문에는 yes, no로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yes, no ques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뭐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건 무엇이야? 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저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응, 그거야. 응, 아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yes, no question, yes, no ques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질문에는 yes와 no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살펴보면 am I the captain? 자, 뭔가 이렇게 선거가 있었나 봐요. 근데 내가 캡틴이 되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m I the captain? 내가 캡틴이야? 라고 했을 때 답은 yes이면, 자, am I? 우리도 한국어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선생님이 뭔가 대회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자,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 준! 이랬다. 나? 나야, 정말?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줘요? 응, 너야 라고 하잖아요. 그쵸? 영어도 같아요. Am I the captain? 내가 정말 캡틴이야? 라고 했을 때, Yes, you are. 그래서 I로 물어보면 you. 그리고 you에 맞는 비동사는 아니까 Yes, you are.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No일 경우는 아니, 너 아니거든? 이렇게 할 때는 No, you are not. not에 부정문 만들 때 우리 not 붙였잖아요. 비동사 뒤에. 똑같아요. 대답도 똑같아요. 그래서 no로 했으면 you are not이 붙어야 되고 얘는 당연히 aren't로 줄였을 수 있겠죠. 그래서 no, you are not. am I로 물어봤으면 you are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답에는 주어하고 비동사는 줄여 쓰지 않는다라고 별표 빵빵 이렇게 선생님 해놨죠. 별표 빵빵. 주어하고 비동사, 우리 you are 이거를 어떻게 줄여 썼었어요? you are 이렇게 줄여 썼었잖아요. 근데 대답에는 주어하고 비동사를 이렇게 줄여 쓰지 않아요. 왜? not이 있어서. 그리고 yes에도 yes you are 이렇게 답해줘야 되지. yes you are라고 답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대답에는 줄여 쓰지 않아요. 뭐를? 주어와 동사. 주어와 비동사는 줄여 쓰지 않고, not은 줄여 쓸수 있어요. 이렇게. aren't. 이런 식으로. 다음 질문 볼게요. 자, 내가 라고 물었으니까, 너가 라고 답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네가 라고 물었으면, 내가 라고 답해야 되는 거죠.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니? 너 기분 좋아? 행복해? 그랬더니, Yes, I am. Are you로 물어봤으니까,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기분 좋아?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 기분 좋아라고 대답하지 않죠? 나 기분 좋아라고 대답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어도
Are you happy? Yes, I am. 이라고 대답하고요. 항상 비동사는 앞에 주어와 맞춰서 쓴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아닐 경우에는 No, I am not.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도 주어 동사는 안 줄여 쓰지만 주어하고 비동사는 줄여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I'm의 경우에는 am하고 not은 절대 줄여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 법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거는 요거의 예외예요. 자, 그리고 대답을 할 때는 yes, no 대답할 때는 반드시 yes 다음에 comma, 그 다음에 no 다음에 comma 이렇게 해서 콤마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yes, 한 박자 쉬고 you are, 뭐 I am 이렇게 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서로 대답과 질문이 인칭이 반대되는 경우고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요. Is it o'clock? 이 문장 기억하죠? 그것은 시계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시계야 라고 답할 때는 Yes, it is. is을 썼으니 is로 받고요. is로 썼으니 is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was가 되면 was로 받으면 되겠죠. 영어는요. 질문을 잘 들으면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어요. 질문에서 들은 대로만 잘 사용해도 그거는 거의 다 맞는 답이 돼요. 자, 아닐 경우에 no, it is not. 아니라고 not 붙였고요. no니까 not 같이 와요. 이 두 아이는. 그리고 is not을 줄여서 no, It isn't.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뭔가 알았던 건데 되게 새로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법칙으로 분리해 놓으니까 조금 새로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법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어본 대로 답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is로 물어봤으면 is로 답하고 뭐 she로 물어봤으면 she로 답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너와 나만 서로 인칭이 다를 뿐이라는 거. 그리고 대답에는 주어하고 비동사는 줄여 쓰지 않고 대신에 not하고 비동사는 줄여 쓸 수 있다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are they in New York? 그들은 뉴욕에 있어? 그랬더니 yes, they are. they로 물어봤으니 they로 봤고요. are they 했으니 yes, they are로 대답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no일 경우에 no, they are not. 근데 they are를 줄여 쓰는 게 아니라 aren't를 줄여 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질문한 대로 답하면 된다가 포인트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Do you로 물어봤으면 I do로 대답하는 거고요. Does she로 물어봤으면 she does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들으면 답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포인트 기억하죠? 자, 그러면 Is the floor wet? 자, the floor 그 바닥은 젖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근데 우리가 영어는 대명사를 굉장히 잘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대명사 설명할 때 아, 주는 배고파요. 주는 힘들어요. 주는 신나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Is the floor wet? 그 바닥은 젖었어? 라고 했을 때 답은 그래 잖아요. 우리도 그래.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때 대명사 사용해요. The floor가 it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it 이렇게 단수니까. 그리고 no it is not 혹은 no it isn't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Is the girl tall? 자, the girl, 그 소녀는 키가 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 소녀가 뭐예요? 대답할 때는 she가 되는 거죠. 왜? 소녀니까.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people이 있으면 the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es, she is. 그녀는 키가 커. No, she is not. 하면 역시 the girl이니까 she로 받았고요. She is not, is not 줄여서 she isn't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에는 대명사를 잘 활용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물었던 걸로 대답하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대명사로 대답하면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리 없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책 재밌어? 그책 재밌어. 이렇게 답하지 않잖아요. 재밌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꼭 대명사가 질문에 있지 않아도 대답은 대명사로 받아서 한다. 단수이면 단수를 맞춰주면 되고요. 복수이면 복수를 써서 사용을 해요. 이미 질문에 사용을 했을 테니 그거를 잘 들으면 답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 그 대화법은 야, 이거 그렇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답하잖아요. 야, 그거 맛없어? 맛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에 대한 동의를 할때 응이라는 긍정을 먼저 사용을 하는데 영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무조건 노고요. 맞으면 무조건 예스예요. 그래서 아니면 무조건 노. 동의는 무조건 예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선생님도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뭐 aren't you hungry? 이렇게 물어봐요. 배고프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yes, I am not hungry.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고프지 않아. 한국식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영어는 아니면 무조건 no. 긍정이면 무조건 yes. 동의하면 무조건 yes고요. 아니면 무조건 no예요. 예를 보면, Aren't we there yet? 우리 거기 아직 도착 안 했어? 라고 부정으로 물어봤잖아요. 부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부정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도착했으면 yes, we are. 도착했어. 아니면 no, we aren't.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no. 긍정이면 무조건 yes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Wasn't she June? 그녀가 June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June 아니었어. 아니? June이야. 이렇게 앞에 대답과 뒤에 말이 긍부정이 반대예요. 근데 영어는 아니에요. Wasn't she June? 그녀가 June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 Yes, she was. 그녀였으면 무조건 yes로 나가는 거예요. Yes, she was. 그리고 yes로 나갔을 땐 뒤에 not을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그리고 no, she wasn't. 아니었어. 아니,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요. 누가 어떤 식으로 긍정으로 물어보든 부정으로 물어보든 관계없이 아니면 무조건 뭐? No. 동의는 무조건 yes 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그 비동사에 좀 특별한 문장, 문형을 가진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로 there is, there are가 있는데 여기에서 there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다섯 명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꼭 거기에 뭐 여기에 다섯 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그래서 there is, there are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뭐가 있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있다의 의미면 부정을 하면 없다의 의미도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there은 거기에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있다 없다를 할때 이렇게 주어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 혹은 there is not 하고 is ther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 의문문이니까 주어랑 동사 자리만 바꾸면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뒤에는 단수 명사. 왜? is니까. 당연히 단수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 왜? 셀수 없는 명사는 셀수 없어서 단수 취급한다고 우리가 명사편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there is 다음에는 단수 명사나 셀수 없는 명사가 와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ere is an apple on the plate. an apple. 사과 하나죠. 그래서 on the plate. 그 접시 위에 사과 하나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부정문은 there isn't, is에 not 붙였죠.
그 접시에 사과 하나가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is there 하고 자리 두개 변경했지요. Is there an apple on the plate? 사과 하나가 그 접시 위에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답은 yes, there is. There로 물어봤으니까 there로 답하면 되고요. is니까 is로 답하면 돼요. no 하면 there isn't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비동사의 법칙이 보이죠? 비동사는 굉장히 심플한 아이예요. 별로 이렇게 막 모양이 크게 변하거나 이렇게 복잡한 것도 없어요. 위치도 요렇게 변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러면 과거일 경우에는 there is가 was가 되겠죠? 그래서 there was an apple on the plate. 그 다음에 wasn't. 부정문이 되고요. Was there?로 의문문 할수 있고 답도 역시 was로 물어봤으니 was로 답하면 되는 거예요. Yes, there was. No, there wasn't. 이렇게 답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Right. 그러면 이제 아까 단수 명사 살펴봤으니 셀수 없는 명사 살펴볼게요. 셀수 없는 명사는 water, time, air, love, hope 이런 것들이라고 했었어요. 자, there is some water in the bucket. 자, 그 양동이 안에는 물이 조금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there isn't some water. 이거 우리 부정문.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붙였어요. Some water in the bucket. 원래 왜 우리 그 긍정 부정의 some 아 긍정 하고 권유의 some 부정과 의문의 any라고 배웠어서 여기 any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any라고 하면 물이 정말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요거 말고 요 차이만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할 거니까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보도록 해요. There isn't some water in the bucket. 그리고 is there? 이렇게 순서 위치 변경. 그리고 there로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there로 답하면 되고요. 그리고 no, there isn't. 이렇게 답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과거로 바꾸면 there was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뭐가 있다, there is. 우리 살펴봤고요. There are 살펴볼게요. There are는 어떻게 되냐면 there are not 여기 부정문 not 붙이고 are there 이렇게 바꾸는데 대신에 뭐가 와요? 뒤에 복수명사. 왜? are는 복수잖아요. is는 단수. are는 복수죠. 그래서 문장을 살펴보면 there a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on the street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There aren't many people on the street.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부정이고 are not에 aren't 이렇게 줄여 쓴 거고요. Are there 하면 거기에 어디에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re there 자리 위치 변경이고요. 대답할 때 there are로 물어봤으니까 there are로 대답하면 되겠죠. Yes, there are. No, there aren't. 이렇게 답하면 돼요. 물어본 대로 답하면 되고요. 자, 이 are 역시 과거가 되면 이 문장에서 뭐만 변하면 돼요? 얘만 변하면 되죠. 얘만 뭘로 변하면 돼요? were로 변하면 돼요. 그래서 there were many people on the street. 그리고 there weren't. 그 다음에 were there.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대답도 역시 there were there로 물어봤으니까 there were. 그리고 there weren't.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과 답은 항상 같이 다녀요. 똑같은 걸로 답하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우리 친구들? 비동사에 여러 가지 문형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Goodbye, everyone.